현대인이 가장 신뢰하는 게 뭐냐 보니까 과학이더라고요. 뭐라고요? 과학. 뭔 얘기하면 그게 과학적이냐, 뭐 과학적으로 맞냐, 이렇게 이제 과학이 아주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하고 과학자하고 친구인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과학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가 먼저 목사님을 보고 한마디 건넸어요. 목사님은 맨날 들고 다니는 책이 뭔 책이요? 성경책이, 성경책, 성경책이. 이걸 딱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한마디 농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쾌쾌 묵은 책을 여지껏 들고 다니는가? 에? 지금 달나라는 이웃이고 화성을 탐사하네 지금. 에? 근데 지금도 그 쾌쾌 묵은 수천 년 된 책을 지금도 들고 다니는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과학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는 자네가 말하다시피 쾌쾌 묵은 성경책 들고 다니네. 자네는 과학자니까 과학책 보겠구만. 아이, 그럼 최첨단 과학책을 내가 지금 읽고 있네. 그래, 그러면 하나만 물어봄세. 자네가 읽는 책이 10년이 지나도 최첨단 과학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소린가 이 사람아, 10년 지나면 더 좋은 새로운 책이 나오지 그러는가? 이 사람아, 10년만 지나면 읽지도 않을 책을 뭐라고 읽고 있는가? 나는 천년 전에도 이 말씀이고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말씀.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항상 생각은 복합적으로 해야 돼. 아멘? 네. 과학이 굉장히 과학 같지만 과학이 굉장히 미신입니다. 네. 신앙이 굉장히 미신 같지만 신앙은 굉장히 과학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 자, 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는 걸 물었을 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시작.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뭔 쪽으로? 과학적으로. 무에서 유가 나오면 과학이 아니지. 과학은 유에서 유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뭐가 나온다. 그럼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가 있었다?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왔다 이거요? 결과가 나왔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시작.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써봐. 언뜻 들어보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이 말이 과학적인 얘기 같아요? 철학적인 얘기 같아요? 뉘앙스가. 내가 지금 여지껏 과학이라고 얘기하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저 말이 어떻게 과학적 얘기 같아요? 꼭 뭔 얘기 같아요? 철학적 얘기 같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학문은 거슬려 올라가면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학문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 똑같다. 시작. 네, 원래 그러니까 한 학문에서 우리 인간이 자꾸 세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 놓은 거지 근원을 올라가면 똑같다. 나하고 이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면 친척이요. 맞아요, 들려요. 네, 바로 그 얘기요. 바로 그 얘기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올라가면 다 오빠고 언니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네. 인종만 그런 게 아니라 학문도 그렇고 학문만 그런 게 아니라 의술도 그렇다. 의술도. 제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아프면 의원한테 갔어요. 의원. 의사라고도 안 했어. 의원. 그분은 머리 아파도 의원, 배 아파도 의원, 다리 아파도 무조건 아프면 그 사람이 전체를 다 봤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무지역에 유식하든지 무지역에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예. 다 알든지 아니면 다 모르든지. 예. 모든 게 양면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의학이 발달하면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이런 혼란기를 한 번씩 겪었어. 그게 뭐냐면 어디가 아팠을 때 이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예.
이게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옛날에는 간단했어. 어디를 가면 됩니까? 의원을 가니까. 의원이 답을 보니까. 근데 이 의원이 과가 자꾸 나뉘니까 인간이 꽤 혼돈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아마 지금도 어디 이상한 데 아프면 병원을 잘못 찾아가서 여기 오시면 안 되고요. 그 병원을 가야 돼. 아마 이런 환자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 아프면 어디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자, 옛날에는 모기로 말하자면 모기 박사 그랬단 말이에요. 뭔 박사? 모기 박사. 근데 좀 지나니까 모기 박사가 나뉘더라고요. 모기 다리 박사. 그러니까 모기도 다 모르고 뭐만 알아? 모기 다리. 예, 모기 다리만 연구한 모기 다리 박사. 좀 더 지났더니 모기 다리에 난 털 박사. 그러니까 모기도 다 모르고 모기 다리도 다 모르고 뭐만 연구하는 거 이제? 모기 다리에 난 털만. 그러니까 모기 다리에 난 털 박사. 자, 그거를 의학으로 가져와 볼게요. 뼈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정형외과. 그렇지. 근데 지금은 정형외과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중에서도 손가락뼈만 보는 의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뼈는 뼈인데 뭔 뼈만 봐? 손가락뼈만.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그 의사한테 가야 돼. 정형외과를 가면 안 되고. 아하, 이게 자꾸 세분화되니까 굉장히 지식이 깊어지고 학문이 깊어지고 더 섬세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통으로 보면 간단한 어긴 한데 깊이 못 보지만 세분해 보니까 깊이 있게는 보는데 통으로 보지 못하는 약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요, 정형외과였어요. 교통사고가 팍 나가지고 차가 확 부딪혀가지고 뼈가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형외과를 실려 온 거야. 딱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막 이 대튜브가 바스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놈을 뜯어가지고 이제 잘 맞췄어요. 뼈를 조각까지 다 찾아가지고 잘 맞춰서 너무 기뻐서, 아, 이대로 굳으면 사고는 났지만 이대로 굳으면 정상적으로 걷고 아무 지장 없겠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수술을 다 마치고 났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만 보다가 그걸 왜 또 다리만 본다고 그래? 뼈만 보다가 뭐를 못 본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못 본 거야. 이게 그래서요, 지금은요 이렇게 수술을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안 들어가고요 서너 분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모르니까. 예, 소견을 받아서도 하지만 그래갖고 의사 여러분이 각 분야마다 봐가지고 괜찮다고 할 때 수술하는 거예요. 그냥 뼈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면 지금 큰일 나죠. 왜? 당은 괜찮은지, 혈압은 괜찮은지, 심장은 괜찮은지,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의사 여러분이 봐서 괜찮다고 해야 이게 수술이 들어가는 거지.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다리 아프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자, 이거를 교회로 가져와 볼게요. 교회로 가져오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선지자고 제사장이 의사고 제사장이 왕이고 혼자 다 해먹었어. 그때는 제사장이 끝발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때는 왕도 없었어요. 그때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때는 의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병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하,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아, 원래는 일반 양학이나 일반 신앙이나 이게 통했었다는 거죠. 지금 의사들이 환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아프면 아픈 것만 연구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픔이 아픔에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라는 걸 다시 밝혀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떠들어봐야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요. 뭐 하는 자요? 네, 사랑하는 자요. 내 뭐가?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강건하다 이거. 이렇게 이게 다 통한다 이거. 통한다 이거요. 예. 그러면 이걸 완전히 뒤집어봐. 미워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되는 일이 없고 몸뚱아리 나빠서 빌빌될 거다 그 말이. 예. 이게 미워하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약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영혼이 안 되고 범사는 잘 되는데 몸뚱아리 약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는데 결국에 보면 제자리로 잡아가서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러고 이걸 악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과 영혼 요쪽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원인이라고 그래요. 이 범사와 강건을 현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결과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 원인이 뭐고 본질이고 이 결과가 뭐다?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현상은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을 쓰자? 원인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다 대입을 해봅시다. 어떤 여자가 뚱뚱해졌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원인적으로 보여. 많이 먹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뚱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먹. 그러니까 먹는 걸 줄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로 그 얘기야. 바로 그 얘기. 어떤 애가 아주 전교에서 1등 갔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아, 그러니까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을 쓰자? 원인만 신경 쓰자. 아이고, 이게 운동도 그래. 운동도 볼링을 보면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요, 잘하는 사람은 저 뒤를 안 보고 앞에 레인에 이렇게 줄이 다 있어. 이미 여기에서 정확하게만 집어넣으면 이게 계속 가서 정확하게 저희 가서 이게 잡아뜨린다고. 근데 이제 하수는 이건 안 보고 던졌더니 가다가 꼬랑에 빠졌어.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뭐만 봐라? 원인만 봐라. 원인만. 예, 결과는 신경 쓰지 마라. 뭐만 신경을 써라? 원인만 신경을.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그랬더니 조물주가 있었다는 거야. 뭐가 있었다? 물건을 지은 주인, 조물주.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원인이,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도 과학자나 돼야 알지, 일반인은 몰라. 그 말 자체도 뭔 말인지. 예, 왜? 복잡하다 이거야. 예, 그냥 조물주가 있었다는 거냐.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셨다.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조물주가 하나님인데 절대로 세상 사람은 조물주라고는 얘기하고 원인이라고는 얘기해도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왜 그런가 봤더니요, 눈이 가렸어요.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크리스찬은 뭐냐?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말하고 본다 그 말은 여러분은 뭐가 거쳤다? 눈이 거쳤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올소이다.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롭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진짜로 그러면 없다고 그러느냐? 아니요. 없다고 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있다고 그러느냐? 아니요. 있다고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것이 항상 그렇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안 계세요? 없어요? 그래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엄청난 일 딱 당하면 대뜸 본다는 소리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해?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서도 뭐요? 또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인정하면서도 또 부정을 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헷갈리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지었다 이거예요. 뭐를 지었다? 천사를. 근데 그 천사를 지을 때는 다 선했는데 지은 대로 지금까지 선하게 있는 천사를 선한 천사라고 부르고, 원래 지을 때는 선했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변질된 것을 악한 천사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악한 천사. 예. 이 악한 천사의 대빵이 누구냐? 마귀. 이 마귀를 따르게 말하면 사단.
그리고 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인간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인간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고, 시작. 권사님은 주어가 빠졌어, 주어가. 무엇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주어가 나와야지. 문장이 주어, 이렇게 동사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자, 시작.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분이고, 천사들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고, 시작. 사람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영원한 존재고, 시작. 사람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영원한 존재고. 아, 그러니까 이 우주에 영원한 존재가 셋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둘째 천사들, 셋째 사람. 근데 어떤 분은, 자 봐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니체요. 하나님은 죽었다. 아이고, 니체는 우리 시대에 살았어야 돼. 그래야 내가 좀 만나서 얘기를 내가 한수해주는. 아유 진짜 무식하기는. 아이고 진짜, 아, 왜 이렇게 무식해? 왜? 아이고, 목사님이 무식하지 왜 니체가 무식해요? 니체가 무식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왜? 신은 죽는 게 아니오. 신이 사람이냐 죽게? 천사도 죽는 게 아니오. 귀신도 죽는 게 아니오. 귀신이 죽는데야? 귀신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천사들은 죽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죽네. 왜? 그것들은 무슨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예.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은 육신이 생명이 있으니까 죽고, 돼지도 죽고 소도 죽고 나무도 죽고 불도 죽고 그런 것은 죽지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안 죽는 거요. 예. 네. 네. 왜? 먼적 존재니까. 바로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다시 니체한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있기는 있었네. 아, 있어야 죽지, 없는데 어떻게 죽겠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죽었다 이거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아예 없다, 이거는 있는데 죽었다.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지구상에 68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셔. 네. 우리가 안 계신다고 해서 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구상에 68억의 인구 가운데 한 명만 하나님은 계신다고 해도 더더군다나 계셔. 그런데 지구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요. 아이고,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오. 내가 모르는 거지. 자, 나도 모를 수 있다, 시작. 나도 모를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시작. 근데 자기는 알고 자기는 안 틀린 줄 알고 살아. 바보같이, 바보같이.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이 인간을, 인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가 보세요. 예, 인간을 먼저 식인종으로 봐봐. 식인종이 보는 인간은 먹을 거요. 인간이 뭐라고? 먹을 거요, 먹을 거. 도시락. 그래가지고 식인종이 개화된 나라에 왔대요. 그랬더니 그거 더럽잖아. 개화된 나라에 오니까 깨끗해야 하는 목욕탕을 데려갔어, 씻기려고. 그랬더니 목욕탕에 보니까 사람들이 툼벙툼벙 물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식인종이 딱 보니까 돼. 누가 내 밥 다 밥 말아놨냐고 그러더래. 그러면 식인종이 보는 사람의 견해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럼 먹어야 돼? 봐봐요. 봐봐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아마 그 사춘기나 감수성 예민할 때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응? 그런 생각 하죠?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왜? 돼지는 살아있으면 뭐요? 돼지 죽으면 돼지고기. 응. 그러니까 돼지는 죽으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그러면 저 소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소는 살아있으면 뭐요? 소. 죽으면 소고기. 그러면 저 개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묻어주면 됩니다. 제가 먹으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지? 아, 그거야. 개인적으로 계곡에 가서 깻잎하고 마늘 쬐고 된장 가지고 가서 먹는 건 몰라도 어떻게 이런 공개석상에서 먹으면 된다고 그런 몰상식한 소리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그분은 또 재밌어요. 꼭 교회당에서 개를 세 마리를 키워. 꼭 세 마리를. 1년에 꼭 세 마리만 키워. 가지고 제일 큰 놈 이름을 초복이라고 짓고, 가운데를 중복이라고 짓고, 제일 조그마한 걸 말복이라고 지어서, 초복이는 초복날 순교하고, 중복이는 중복날 순교하고, 말복이는 말복날 순교를 하는데, 그 개고기를 절대 아무거나 안 먹고, 당회원하고만 먹어, 장로님하고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예 얘기해요. 나하고 같이 개고기 먹고 싶으면 장로되고, 장로되려면 예수 잘 믿어라. 응.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1년에 세 차례 개고기로 맺은 우정이 있어서 그런지, 당회가 잘 굴러간다. 그 말이요, 매끄럽게. 자, 항상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할 때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성경의 처방 좀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시작. 헬라어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그 문법에 맞춰서 해석하면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그러니까 항상 웃어. 그러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제정신인 줄 아세요? 우리야 지극히 제정신이고 은혜 받으러 왔지만 세상 사람은 우리 보고 뭐래? 미쳤다는. 봐요. 용어가 세상 사람은 기쁨을 두고 우리는 기쁨이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은 미쳤다 그러는 거야. 언어가 그렇게 달라.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벌써 언어만 딱 들어봐도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냥 나와. 이 언어만 들어봐도. 이 언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제 절대 뭐 했다고 하지 마라 말이요. 미쳤다 하지 마라. 뭐 한다? 기뻐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항상 뭐만 했더라면, 항상 기뻐만 했더라면 적어도 뭐는 안 걸렸을 텐데. 아무는 안 걸렸을 텐데 뭐 하지 않아가지고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그 병을 떠요. 어떤 일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돌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면 뭔 돌이요? 걸림돌이에요. 기리고 가면. 그거 보세요. 돌을 탓하지 마라. 이거. 끼가 기리었으면 될 걸 왜 걸려놓고 돌을 탓하냐. 이거.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돌이 없겠어요? 돌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기리고 가면 되는 거지. 잘 보세요. 배가 바다를 다닐 때 고요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바다가 고요하기만 합니까? 풍랑이 일죠. 그러면 풍랑이 일면 파손하는 배도 있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배도 있잖아.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진짜 아마추어 사업은 자기 돈만 가지고 하고 프로는 자기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너무 많이 빌리면 부도 나서 망하지만 적당하게 빌리면
내 돈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사업을 더 잘하는 것은 적당한 긴장이 사업에 더 놀라운 매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풍랑을 왜 허락하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쁘기만 하다면 왜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물고기란 놈이 말이요 인천 앞바다에서 생선을 받아가지고 왜 생선차 있잖아요 이렇게 생선차 가는 거 에? 이거 생선차 가는데 세상에 물고기도 멀미를 한다네 물고기도 이것이 이제 저기서 대전으로 오잖아 이렇게 운전 오고 그러면 이제 차가 덜덜덜덜 하잖아 그러면 물고기가 하다가 이것이 천안쯤 가면 이제 뒤집어지지 않는데 멀미해가지고 근데 물고기는 뒤집어지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건 죽은 고기는 싸 활허가 비싸지 그러니까 막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부앙 해서 그래 과속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그런데 그걸 알아냈어 하나도 안 죽이고 갖고 가는 방법을 이 어부가 연구하다가 상어를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상어를 그냥 막 상어가 씩 다니니까 이 물고기들이 막 슈도 도망다니라고 막 슈도 도망다니 도망다니라고 멀미할 새가 없어 도망다니라고 멀미할 새가 없어 멀미할 새가 그러니까 상어가 먹어버리면 어떡해 먹어봐야 한 마리밖에 더 먹겠냐 이거지 지가 그 짧은 시간에 지가 먹어봐야 얼마나 한 마리밖에 더 먹냐 한 마리만 죽이면 나머지는 막 대전에 오면 막 물고기 눈동자가 톡톡톡톡 그 상어에게 잡혀먹은 잡혀서 죽은 물고기는 좀 재수가 없을지라도 나머지는 또리또리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도 없고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그 무언 재미요 그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도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지는 뭐냐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뭐 하자? 이겨나가자 이거냐 시작 이겨나가자 시작 이겨나가자 이 풍랑 희념하여서 쾌속정같이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오늘부터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자,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도 아이고 목사님 모르지 우리 신랑이요 못 살아요. 내가 못 살아. 그 쓸데없는 소리지 마라. 그런 신랑도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잘 살을 거 아니야. 너 만나서 못 살지. 온다리는 원래 뭐 했대? 온다리는? 바보 바보.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장군 되었대요. 여러분 신랑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럼 그냥 나는 딱 고정시켜놓고 남편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사네 못 사네 하지 말고 남편을 두고 나를 한번 바꿔봐라 남편을 두고 나를 바꿔서 그런 남편도 잘 구슬러 데리고 사는 여자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해가 되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든 사업이든 부부든 어떤 문제든 이겨내야지. 아멘. 이겨내는 사람은 뭐냐 말이야. 이겨내는 사람은 뭐예요? 이겨내는 거지. 지는 사람은 뭐예요? 지는 거지. 이겨내면 될 거 아니야. 아멘. 그 관점. 그러니까 다른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왜? 그거는 뭔 존재가 아니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돼지 죽는 거하고 사람 죽는 건 다른 거요. 돼지는 죽으면 돼지고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사람 고기가 아니잖아.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다. 그렇게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식인종 사관이에요. 식인종 사관.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게 식인종 아니야? 에? 그러니까 돼지 있으면 돼지 잡아먹고 사람 있으면 사람 잡아먹고 어떤 게 더 맛있을까? 그거는 식인종이야. 식인종보다 조금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도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논이 있어. 그걸
유물론이라고 그래. 뭔 논? 유물론. 그 유물론의 근거에서 나온 주의가 있어.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 공산주의라고 그래. 공산주의. 공산주의. 자, 보세요. 이 식인종과 공산주의는 조금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그래도. 예, 그런데 지금 남북한 금강산 관광이 왜 단절됐죠? 예? 예? 그렇지. 관광객이 죽었어. 왜 그럴까? 사관이 잘못돼서 그래. 무슨 주의?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으로 사람도 하나의 뭐일 뿐이다. 예? 짐승일 뿐이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걸 마치 뭐 죽이듯이 짐승.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보다 또 차원 높은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요? 민주주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민주주의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어졌어요. 왜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어졌을까? 근데 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세상 뭐 걱정이 없겠어? 뭐 신경 쓸 게 있어야지 걱정이. 응?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왜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냐? 이것 때문입니다.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내린 살인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니까 그것도 합법적 뭐예요? 살인. 그러니까 사형도 또 다른 사형이다. 그래서 안 죽이는 거야. 참 좋은 나라죠? 12년 됐어요.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그런데 한 70여 명의 사형수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뭘 받고? 사형. 그러면 아예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 이제 그런 말도 나오는데 왜 폐지를 안 하냐면 그것마저 폐지해버리면 너무 사형수들이 사형이 없어짐으로 많이 범죄가 늘어날까 봐서 못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진짜 엉망이야 이거. 이 법이 내가 연구해보니까 잘 봐요. 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죽인 사람이 사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왜? 또 다른 살이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인 너도 죽이면 안 된다고 법은 하는데 그러면 네가 죽인 사람은 뭐냐? 너 같은 놈도 법은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네가 죽인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요. 너 살려놔 그 사람. 그러면 너 안 죽일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게 법이더만. 뭐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단 말이오. 이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은 죄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근데 나도 죽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지. 죄 없으니까. 죄진 너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는 뭐냐 이 자식아. 이 법이 이게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또 도저히 이게 또 나는 이해는 해요. 다 이해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그게 뭐냐? 자, 이거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훔쳤어요. 도둑질을 한 거야. 써버렸어요. 붙잡혔어요. 그러면요, 가서 쓴 것을 다 물어줘야 돼. 그리고 형을 살아야 돼. 그런데 쓴 것은 끝나고 형만 살면 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성경은 다섯 배로 물어주라 이 다섯 배로. 그러니까 도적질을 못 이어. 왜? 다섯 배로 물어줘야 되니까.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다섯 배로 물어주라는 말은 빼버리고 형만. 그러니까 뭐요 형 살면 못 이어. 그렇다고 돈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나라가 물어주나? 결국 누구만 손해요? 잃어버린 사람만 손해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는 왜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아예 물어줄 것이 없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서 돈이 흘러간 데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서라도 이놈을 물어줘야 돼.
다섯 배로.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람은 몰라도 있으면 도적질했다간 5분의 1만 훔치면 거들나버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도둑이 없어. 여러분 지금 저 회교국가 있죠? 회교국가. 예? 예, 회교국가. 거기는요, 솔직히 우리보다 못 살아요. 거기가 뭐 엄청 선진국이 아닙니다.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뭐 이라크나 엄청 선진국이 아니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터키나 이런데. 근데 그런 나라는 도적이 없어. 도적이. 그래서 어떻게 도적이 없냐? 그랬더니 할 수가 없다네. 왜? 손을 잘라버린대. 아유. 그러니까 조금 무식하기는 한데. 좀 무식하기는 한데 그게 뭘 의미하냐? 법이 강하면 준법 정신이 생기는데 법이 물르니까 준법 정신이 물러진다는 거죠. 나는 나도 우리나라지만 진짜 우리나라 사람 중에 특이한 게 한국에서는 막 위반을 하는데요. 미국 가면 잘 지켜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잘 지키고 한국 사람은 안 지킨다. 그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한국 사람이 여기서는 안 지키고 미국 가면 잘 지켜. 그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서는 안 지키고 어디서는 잘 지키는가. 왜 보니까 다 그래. 미국 가면 아 목사한다 여기 30년 사는데 한 번도 위반 안 했어요? 네. 30년 사는데 딱 한 번 했어요? 그래? 아주. 그러면 여기서 살았다면 엄청 많이 했던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첫째 이유 벌금이 비싸. 걸리면 장난 아니여. 두 번째 봐주는 게 없어. 거기는 알절 없어. 딱 걸렸다 알절 없어. 여기서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또 쥐뿔 자기가 운전도 못 하는 확 몰고 다니다 걸렸어. 그러면 이제 딱 미국 경찰이 잡잖아. 한 번만 받아라. 이게 한 번만 받아라.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만 받아라. 이게 쉽지 않다고 이게. 네. 네. 한 번만 받아라. 이 말이 영어로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빨리 의역을 한 거예요. Hey, police, look at me once. Look at me once. 이게 한 번만 받아라 그래. 네? Look at me once. 뭐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는 거요? 근데 그 영어를 이 미국 경찰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 영어를. 예. 그게 알아들었어. 딱 알아듣고 다 바로 화답하는데 노 수 국물도 없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한국에서 그 캠페인을 하니까 이게 한국도 언제가 정착이 될 거예요. 내가 계속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자, 내가 위반을 했어요. 딱지를 띄었어요. 벌금을 물었어요. 비싸게. 끝난 줄 알았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 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딱지 띄어서 벌금 낸 것이. 신용의 지장이 금방 와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생각하기를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이 대출 이자 제대로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사회는 신용에 따라 이자율이 엄청 차이나. 네. 그러니까 똑같은 5%가 아니야. 신용이 좋으면 4%, 3% 줄고 신용이 안 좋으면 7%, 10% 막 늘어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사유예요? 신용사유. 그러니까 지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당국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교통 위반을 해서 딱지를 띄는 건 좋다. 그 대신 그 딱지 띈 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은 진급에서 같은 값이라면 누락을 시켜줘야 돼. 왜냐? 준법 정신이 흐린 사람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죠.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저 청문회를 하고 보니까 말이요. 저 허지 발이야 되겠더만.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안 잡히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잡아야 될 사람이 잡아야 될 사람이니까 안 잡힌다 그 말이죠.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리더십과 질서가 살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 못 간다.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것만큼 아직 그 질서를 못 따라간다니까. 못 따라가. 그 질서를 사소한 것부터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사르니까 모르죠. 우리 진짜 우리는요 내가 이제 우리 식으로 살다가 미국을 가면 복잡하면 막 어깨가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깨만 타면
Excuse me. I'm sorry. I'm sorry. Excuse me.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들려와요. 근데 우리는요, 우산을 확 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팍 찔러버렸어. 우산 폈는데. 그러면 아이고 죄송 이래야 되는데 우산 피는데 왜 거기 써 있어. 우리는 그런 식이야. 내가 우산을 피는데 네가 왜 거기 있냐 이거요. 거리에 침 뱉고 담배꽁 쳐버리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예, 그럼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누가 공초를 벌이나 아저씨 제가 대신 주워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예, 한번 연습을 해봐. 예. 연습을. 엑서사이즈가 필요하잖아. 예, 원래는 그거 다 벌금 물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감정나고 싸우니까 아예 서 성숙된 표현으로 제가 이게 담배를 하게 봐. 하다 딱 버리면 아저씨 꽁초 버리셨는데 제가 대신 주워드릴게요. 그렇게 해봐. 예. 아 뭐하고 있어. 좀 똑바로 해봐. 아 해봐. 이거 지금 내가 다 캠페인 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할머니 담배 꽁초 주스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명이 하고 열 명이 하고 백 명이 하고 천 명이 하고 만 명이 하면 내가 볼 때 자기도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겠네.